네, 비상홍 1과 Envision, Start of the Right Food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과 첫 번째 내용이니까 잘 보도록 하시죠. 호민 출발합니다. 진호는 invited me to his magic show. 호민 이야기죠. 진호란 친구가 나한테 자신의 매직 쇼를 초청했대요. 문장에서 100% 동사 첫 줄에 나와 있는 invite 얘를 동사로 봐야 되겠죠. 밑줄 치는 the other day라고 하는 거는요, 요전에 며칠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agic show에 나를 초청했대요. 그는 performed wonderful card tricks in for a huge audience.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사니까 체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카드 쇼를 보여줬습니다. 마술 혹은 속임수가 트릭이죠. 보여준 겁니다. I'm envious of him. 나는 그에게서 그를 부러워했어. of 전치사 동그라미 치고 be envious of가 뭐뭐를 부러워하다. as 왜냐하면 he has a plan for his future dream. 그는 자신만의 미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꿈? A become a professional magician. 전문적인 마법사 혹은 마술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꿈이 명확하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지금 이 얘기 한 거예요. 다음 질문을 갈까요? He watched magic shows almost every day. 그는 매직 퍼포먼스 쇼를 거의 매일매일 봤어요. 덕후인 거죠. And keeps practicing. 병렬 구조 이렇게 엔드에다가 세모 이렇게 쳤습니다. 병렬 구조라는 게 뭐였죠? 예, 칠판 이쪽 보시면 엔드 같은 접속사가 나와 있고 뒤와 앞에 동일한 녀석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 요걸 병렬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세모를 칠할 거고요. 뒤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에서 대등한 대상을 찾아보면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대등한 대상.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에 우리 방금 본 문장에 보면 keep이라는 동사에 s가 붙어 있어요. 그쵸? 그 얘기는 동사에 s가 붙었다는 거는 주어에도 단수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s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녀석도 동사 watch라는 동사에다가 es를 붙여 있는 형태. 그래서 아, 같은 녀석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돌아와 보시면 he watches 그리고 keeps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봤고 keeps 계속해서 연습했다.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쇼를 거의 매일매일 매직 쇼를 바라봤고요. 맨날 TV에서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맨날 봤고 keeps practicing 계속해서 연습하다.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매직 쇼를 계속 연습하기를 했죠. 언제까지? Until he can perform them perfectly. 그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until이란 말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니까 문장과 문장을 한번 갈라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until 잘라주시고요. 문장 읽어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읽어뒀어도 요 정도. them이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them은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지칭 대상 파악이라고 쓸게요. 뭐라고요? 지칭 대상 파악. 이 them이 지칭하는 게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단수, 복수.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them은 복수다. 앞에 있는 magic tricks. 마술, 쇼들. 요두 가지를 지칭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갖다 표시해 두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 쓰지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지칭 대상 파악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됨을 요렇게 단수냐 복수냐의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혹은 요 됨에다 밑줄을 쳐놓고 이 녀석에 지칭하는 대상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칭 대상을 간단하게 적으면 앞에 있는 magic tricks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봤을 때 어렵지 않게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 문장 여기까지. 다음 질문 갑니다. He has set his mind on studying psychology in college. 대학에 가서 psychology. 즉 심리학을 공부하는 마음을 정했어요. Set his mind.
하나의 동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나는 심리학을 공부할 거야. 왜냐? 기본으로 마법은, 마술은 people's mind,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대학교 가서도 저거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 된다는 거죠. 문장에 초록색이 두 개네요. 예, 그쵸? 요 문장 안에서 초록색이 두 개라는 얘기는 동사가 두 개란 뜻.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도 두 개. 그러려면 하나의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주는 무언가 필요하겠죠. 접속사 as에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as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되겠는가? 뭐뭐이기 때문에로 해석되겠죠. 마술은 기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마술을 계속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나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자, 노란색 체크. 암기하는 문장. 왜 암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장은 이렇게 wish라는 녀석이 뭐뭐면 좋을 텐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가정법 문장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가정법. 그래서 소망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소망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나 남자야 이미. 이러고 소망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해야 되지? 불가능한 거. 그치? 안 될 거를 소망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미 태어났잖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했잖아. 예를 들어 영어를 진짜 잘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아, 나 대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 나는 뭐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아니니까 그런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을 갖고 있으면입니다. 한국말로. 맞죠?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얘기는 현재 시제예요. 갖고 있으면 지금. 근데 여기 head가 나왔죠? 과거 시제입니다. 어때요? 안 맞죠? 왜? 거짓말이니까. 어떤 사실의 반대말. 상황의 반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head를 썼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될 때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가 맞는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관련돼서 학교에서나 제가 내신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모르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신 기간에서 좀 더 좋은 거는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죠.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아,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ve, no, I had a plan for my future.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잠깐 정지하고 한두 번 정도 읽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어 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기억하셨죠? 이 문장 다음 은서로 갑니다. 은서는 Why didn't you visit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You can get some information from the office. 나와 있죠. Career development office. 직업개발센터를 방문하는 게 어떠니? 첫 줄에 이제 Why don't you? 그러면 이거는 권유하는 내용이에요. 뭐뭐는 어떠니? 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안 하고 앉아있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건 어때?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입니다.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그 사무실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Here's what I received from them. 그거로부터 내가 받았던 바입니다. 영어에서 what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인데요. 여기서 what을 나왔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ere's what I received. 무엇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이것이 내가 거기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them은 그들이니까 앞에 있는 직원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칭하는 바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면 career troubleshooter, 진로 문제 해결사 갑시다. assess yourself. s가 4개나 붙었네요. 평가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s가 4개가 붙었으니까 어떨 때는 s1등급, 2등급, s3등급, s4등급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s가 4개나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마다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너 자신을 평가하라.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 you have to learn about yourself first. 일단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have to learn 동사고요.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은 to부 정사로 출발하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칠판 이쪽 보면요, 투부정사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동사가요, 동사가 갖고 있는 속성은 문장에 하나만 나오는 건데 동사를 원형화시키고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이땐 to와 동사가 붙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사라는 말을 부르죠. 부정사라는 말의 부정은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부정이 됩니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느냐? 앞에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니까 품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품사 되느냐? 아니죠. 명사적으로 쓰여지는 때가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사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부사적인 용법은 가장 많고요. 그 가장 많은 것 중에서도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것이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부사적인 용법의 특징은 이 위치가 랜덤한 위치를 나오는데 랜덤하면서도 좀 표시를 해놔요. 어디에다가 이런 데다 콤마를 찍어놓습니다. 어디처럼요? 우리 스크린처럼요.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올바른 경력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콤마 나왔죠? You have to learn about yourself first. 해석해보면 올바른 직업의 경로를 선택하려면 혹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면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있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다음에 Your values 출발합니다. Your values, interests, and personality will make some career model suitable for you and other less appropriate. 문장의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녀석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첫 번째, 가치관. 가치가 어떤 게 중요하냐. 나는 시간을 많이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딱 40시간만 일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난 유명해지고 싶어. 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 혹은 되게 좋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일하고 싶어. 도둑놈이죠? 안 돼. 그 중에서도 좀 더 자기의 가치를 어느 쪽에 두고 있는지를 보는 게 your values 정도 되는 겁니다. interest 관심사고요. and personality 성격이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칼퇴근하고 너무 좋아. 근데 애들이 너무 싫어. 그럼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 스크린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해 봅시다. 뭐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죠. 왜? 팍팍 쓰려고. 그지? 근데 그럼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힘들어져.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죠. 의사는 좋은 직업이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절대 좋은 직업이 아니죠. 왜? 힘들어요. 20살에 처음 대학교 가서 의사가 처음으로 돈을 버는 순간은 34살입니다. 14년 공부하셔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하면 30살이야. 근데 이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남자라면 군대 가야 돼.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군의관은 2년 만에 졸업시켜주지 제대시켜주지 않아. 군의관은 4년이야. 왜냐면 당신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34살이라고. 근데 재수까지 했어. 35살이야. 삼수 36살. 축하드려요. 36살에 의사! 돈 쓸 시간도 없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려운 직업이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죠? 뭐 의사가 됐어. 근데 막 피를 보면 막 기절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지. 그지?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근데 성적이 안 돼. 그럼 공부를 안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어렵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영향을 미치니까 make some career, 경력을 more suitable, 좀 더 적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and others less appropriate, 부적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 end에다 세모 병렬 표시. 그럼 아까 봤잖아요. 뒤를 보고 앞을 봐라. 기억나죠? 맞아요. 그러면 others 노란색 칠해볼게요. others s 붙어있는 거 복수의 명사를 거꾸로 따라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Some couriers 요거죠. 어? 뒤에 빨간색 있네요? 네 맞아요. 어? 뒤에 빨간색 있네요? 네 맞아요. 비교급이네요? 맞아요. 비교급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관심이나 성격이 일부 경력이나 직업들을 너에게 더 적절하게 만들어줄 거지만 또한 다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덜 적절하게 만들어주기도 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야. 그치? 우리 어렵지 않죠? 잘 기억해두시고 문장구조 제대로 파악해보았습니다. 동시에 some career하고 others는 둘이 똑같은 색으로 칠해놓은 거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직업과 또 다른 직업들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칠판 이쪽 한번 가봅시다. 자, make란 동사가 있습니다. 타동사죠. 왜? 을룰이 궁금하거든. 만들었다. 뭘 만들어? Some career. 목적어인 일부 경력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단어 more suitable 이런 단어가 형용사이고 요게 비교급이 붙어 있으니까 더 적절한 이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형용사는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보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 목적어하고 보호를 상호 보충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일부 직업을 더 적절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설명을 위한 거니까.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누구한테 적절하냐? 뒤에 for you, 너한테 적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이 문장을 이제 영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여기 보면 적절하게잖아. 그러면 적절한이 아니라 적절하게니까 요 단어 suitable이 들어가야 될 단어를 suitably 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 형용사가 보호로 들어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다시 스크린 이쪽 돌아와 보면 다시 스크린 돌아와 보면 똑같이 형용사로 less appropriate 이 녀석도 형용사 자리라는 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문장의 오형식은 여러 번 알려드렸고 여러 번 수업 시간에도 좀 그 얘기했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질문하시고 모르시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동사 다음 목적어, 내 목적격 보어 나온 구조입니다. 이 문장을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밑줄 친 형용사들의 내용과 형용사의 위치 잘 기억하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You can use self-assessment test. 그럼 넌 뭘 쓸 수 있냐면 스스로를 평가하는 self-assessment tes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called career test, career test라고 불리워지는 녀석이죠. 근데 이 녀석이 to better understand yourself, 너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또 나왔죠? 감사합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네요. 부사의 위치는 랜덤화라고 얘기했어요. 맨 앞에 나왔고 콤마 나왔죠? 맨 뒤에 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얘도 콤마 한번 찍어준 거지. 그치? 그렇게 돼서 너 자신을 잘 이해하려면 스스로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커리어 테스트라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니네요. 죄송해요. Free career test. 공짜, 이 무료 테스트가 사무실에서 항상 이용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와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Available. 만약 커리어 테스트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할지라도 Don't give up. 포기하진 마세요. 나온 거지. 딱 나왔는데 가망 없음. 막 망한 거야. 그지? 할 수 있는 거 없음.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백수.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A hobby you really enjoy can be an important part of choosing a career. 나와 있죠. 자, 취미가 나왔는데, 취미 다음에 이렇게 민트를 칠했어. 선생님이 민트를 칠하면 뭐였나? 관계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보면, you really enjoy. 네가 진정 즐기는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한두 개 정도의 취미는 있잖아요.
오덕질 이런 거 있잖아, 덕질들. 혹은 자기가 좀 꽂혀 있는 거 있잖아. 음악이나 뭐 노래, 책이 됐건 만화가 됐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경력을 고르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17살, 18살 이렇게 되면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수많은 가능성과 세상에는 120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직업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커리어 센터에 가서 프리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명확하지 않아. 혹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생각해보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자, 다음 질문. 5스텝 출발합니다. 5 steps to make career choice. 직업을 선택하는 다섯 가지 관계입니다. 1번, take a career test. 2번, make a list of jobs. 3번, get information about the jobs. 4번, narrow down the list. 여기까지는 다 했던 거고요. 4번은 narrow down이니까 좁히는 거예요. 리스트가 이만큼 있었으면 그 중에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요만큼만 남기는 게 narrow down입니다. Learn more about the jobs. 직업에 대해서 더 배우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단계들로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옵션을 줄이는 법, 본문 3로 넘어가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 탐색하고 옵션을 줄이기. Now you should make a list of occupation based on your self-assessment test result. 자, 이제 당신은 직업의 리스트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Based on 뭐뭐에 기초를 두어서, 어떤 기초냐? Your self-assessment test result에 기초를 두어서. Base는 수동이라고 써주시죠. ED가 붙었죠? 그러면 능동으로는 어떤 거에 기초를 닦다. 근데 뒤에 on이니까 어디에 기초되어진.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self-assessment 테스트 결과지를 딱 보고 그거에 기초를 두어서 여러 가지 직업들, 군들을 리스트를 쭉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좀 세심해, 이만큼. 나는 약간 이과 쪽이야, 이만큼. 나는 글 쓰는 거 좋아해, 이만큼. 나는 왠지 막 돌아다니는 게 좋아, 이만큼 있다는 것이죠. For each job, 그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일들에서 you should do some careful research. 제대로 된 연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In order to learn about occupation requirement, outlook, and earning potential 나와 있죠. In order to는요, 보라색이에요. 자,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장에서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in order 이 부분을 없애도 상관없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order란 단어는 순서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in order to 하게 되면 to 부정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라는 거니까 뭐뭐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외워봅시다. In order to, in order to, so as to. 녀석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집니다. 얘도 부사적이고 얘도 부사적인 것이죠. 근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부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얘네들은 100%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자,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직업이 갖고 있는 교육적 requirements. 요구사항, outlook, 전망. 세 번째, earning potential. 돈을 버는 수익성. 이런 것들에 알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칼에 있어. 혹은, 뭐, 엔진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더 이상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은 거의 끝났다고도 볼수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가 대세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해 맞지 않을까. 아웃룩인 거죠. 근데 아니야, 여전히 내연기관은 쓰여질 거야. 왜냐면 전차, 탱크 있죠, 탱크 전쟁 났는데 혹은 비행기 엔진 이런 거는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충전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북한군 쳐들어왔는데 잠깐만 충전 안 끝났거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잘 버는지도 봐야 됩니다. 굶어 죽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안 좋잖아요. 뭐 시인, 내 꿈은 시인이에요. 근데 시를 써서 성공하기 힘들다. 뭐 드라마 작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 그런 것들 잠재적으로 봐야지. 근데 아, 시를 쓰는 거는 뭐 내가 100% 하지 않겠지만 뭐 그 전에 국어 강사를 하겠다. 그러다 이걸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혹은 앞으로 전망을 쌓겠다. 이럴 수는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가 되는 것이죠. After researching, 연구 끝난 다음에 you can eliminate careers in which you're no longer interested. 자, 당신은 뭐 할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뭘 제거하냐면 which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로 설명한 직업들이죠. 너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경력들은 지워나갈 수 있다는 거지. 속어법이죠.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중에 내가 할 만한 것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At this point, 이때 너는 아마 한두 개 정도 직업군에서 남아있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다. Left on your list. Left에다 밑줄 치고 수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leave란 동사의 특징이죠. leave 무슨 뜻이에요? 네, 떠나다. 남기다. 예, 언어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생각해보면 떠나면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추억 다 남기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leave가 지가 떠난다면 앞에 있는 occupation이 떠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막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리스트에 남겨진 occupation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지우고 나면 남은 게 한두 개밖에 없다. 한두 개의 옵션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을 수동의 의미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남겨진 두세 가지의 직업만 갖고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잘 이해하셨나요? Left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녀석을 문법을 쓰게 되면 능동인 leaving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틀리죠. 왜? 앞에 있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직업이 남길 수 없다. 직업이 떠날 수 없다. 그리고 leaving 말고 to leave도 만만치 않게 잘못됐다 이거죠. 수동만 된다니까요. left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leave란 동사의 과거가 left 어 왼쪽이잖아요. 아, 그, 왼손이 있잖아. 오른손하고 남은 손이야. 알아? 남겨진 손이라고 그래서 left hand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이번 기회에 알면 되잖아. 어? 그래서 여기 있는 left를 요 구조에서 이 세 번째 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Alright? 그래서 남겨져 있는 것 두세 개 중에 고르면 되겠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이제 Now you have to gather more in-depth information. 깊은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From people who have first-hand knowledge. 1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first-hand knowledge니까 여기서 이렇게서 1차적인,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 현업에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어떤가요? 택시 아저씨, 어떻게 하면 택시 아저씨가 될 수 있나요? 괜찮은가요? 아유,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친척 오빠나 친척 형이 그쪽에 뭐 공대를 가서 공부하고 있어. 형, 그쪽 유망해요? 야, 이쪽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야. 빨리 오기나 해. 아, 빨리 졸업해야 되겠구나. 자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장. You should identify who they are and conduct interviews with them or ask them for job sharing opportunity 라고 적혀있죠. 너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should 다음에 identify 나왔고요. 밑줄 친 단어 who they are 그 다음에 conduct, interview 그 다음에 ask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을 좀 올리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dentify는 확인하다, 규명하다 라는 동사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을을이 궁금해요? yes, 매우 궁금하죠. 그럼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밑줄 쳐져 있는 who they are 이 녀석은 누구다? 타동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역할을 하겠네요. 근데 명사 역할인데 생김새를 보면 who라고 하는 의문사 they are 이런 식의 순서가 돼 있거든.
후가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대신 여기 선행사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유를 설명하기 너무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 자리니까 이때 후를 의문사라고 하고 그 다음 대의를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순서가 나와있는 간접 의문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의문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누구니가 아니라 너가 누군지 이렇게 했을 때는 거죠. 너 누구니? 우리나라 말 올라간다면 네가 누군지 내려가게 됩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지금 몇 시니? 지금 몇 시인지. 너 얼마나 키가 크니? 네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말은 뭔지 이렇게 끝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동사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의주동,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로 해석이 되고 identify의 목적어다 라고 볼 수 있죠. 너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두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뭐 목표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문재인, 뭐 아니면 박근혜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가능한 사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onduct interview, 인터뷰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묶여 돼 있죠. 두 번째 upper point니까 잘 봅니다. and 병렬. 인정? 어디를 봐라? 뒤를 보고 앞을 봐라. conduct ed 붙거나 s 안 붙었지만 깔끔하잖아? 그럼 앞에 있는 identify 이렇게 걸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conduct interview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그들과 함께 그리고 or ask them 그에게 또한 물어봐야죠. ask는 어떻게 걸릴까요? 동사원형 얘랑 걸리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문장 구조는 일단 확인해. 그 다음에 괜찮으면 인터뷰를 하거나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end가 나왔고 conduct와 identify가 걸린 거예요. 근데 conduct 다음에 or 나왔죠? 이 or도 우리가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이 or 중심으로 뒤에 ask를 얘랑 걸렸다기보다는 이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dentify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인터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귀찮긴 하겠지만 후배들이 봤을 때 좀 더 자기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좀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 이 글에 보면 ask them 그들에게 뭘 요청하느냐. job shadowing opportunity 직업을 shadowing 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험 직업 체험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 직업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이 더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다 동사 원형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them 여기 나와 있는 them 여기 있는 they는 다 똑같이 앞에 있는 people 1차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했고요.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자 다음입니다. If you're still not sure 확실하지 않다면 걱정은 마세요. Get yourself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that you enjoy. 네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일단 너 자신을 참여시켜라. 대출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이만큼 돼 있고요. 앞에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너가 즐기는 다양한 활동에 involved, 스스로를 연관시키게 해라. 그리고 do your best today, 오늘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Your best possible future, 너의 최고의 미래는 will unfold. fold가 무슨 뜻이야? 접다지. 접는 거야. 근데 접는데 안 접어. 그러니까 펼쳐지죠. 안 접혔어. 그러니까 펼쳐질 것이다. When you make today the best it can be. 네가 오늘을 최선으로 만들 때. 이 make 아까 봤던 5형식 문장의 오늘날과 the best를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정도의 관계에서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에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자리가 더 베스트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이 될 수 있는 최선을 매일매일 만들다 보면 최선의 가능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Job Shadowing Opportunity, 직업 체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